08830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화생명입니다. 한화생명, 은,는 1946년 국내 최초 생명보험회사로 설립되었으며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음. 2012년 대한생명보험에서 한화생명으로 사명을 변경함 가치중심 영업 추진을 통해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 상품 판매 속성 개선, 상품 수익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음. 주요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한화자산운용, 한화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한화투자증권,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1946년 국내 최초의 생명보험사로 설립되어 인보험 및 그와 관련된 재보험 계약 등을 주요 영업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생보사 시장에서의 최고 수준의 언더라이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 자산 듀레이션 확대를 통해 금리 리스크 관리 등 부채 공정가치 평가에 대응. 대시 신용위험 신뢰 수준 강화 및 연결 9BC 비율 도입에도 견실한 이익 실현과 위험 자산 관리를 통해 9BC 비율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는 바 정부 정책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 재무 대시 일신합 저축성 보험 판매 확대로 보험료 수익 증가와 재보험 수익 확대, 단기 손익인 시규가 증권 및 처분 이익 증가, 외환거래 이익 호조 등에 따라 영업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고수익 보험 상품 판매에 따른 보험 관련 비용 부담 완화에도 단기 손익인 시규가 증권 평가 및 처분 손실과 파생 상품 평가 및 거래 손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및 순이익률 하락. 대시 보험이익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수익 확대와 보유 부동산 매각을 계획 중인 바 이를 통해 외형 및 수익성 상승 전망.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한화생명의 시가 총액은 2조 67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한화생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39위입니다. 한화생명의 상장 주식수는 8억 6,853만 주입니다. 한화생명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화생명의 퍼은 1.93배이고 추정 퍼은 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6.1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1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7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004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234원이고 추정 EPS는 690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28배, 839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3.56이며 목표 주가는 2994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94번지억 원, 3,437억 원, 13,52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87번지억 원, 2,082억 원, 12,492억 원입니다. 한화생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번지, 119.05%이고 유보율은 230.30%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7.86이며 전일 대비해서 3.47-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3.56이며 전일 대비해서 4.66-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의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3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290원보다 9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30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화생명의 종가는 2,380원이며 주가가 한화생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의 종가는 2,380원이며 주가가 한화생명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6%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한화생명은 는 거래량 341만 3600에 순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14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2만 9419 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47만 200 신주, 삼성에서 36만 9511 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9만 4330 주, NH투자증권에서 26만 4993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89만 741주,
JP모건에서 48만 100여 등 한 주, 키움증권에서 39만 3,908 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8만 6,705 주, 한국증권에서 17만 898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4만 6,138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4만 4,094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한화생명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